왜 앞에 사랑이 없는 똥에서 아니 사랑이 똥에서 구역질이 아 내가 어떻게 만든 조동인데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야 되나? 딱풀이 엄마 여기서 뭐해요? 누구 숙숙이 엄마? 지금 화장 하신 거예요? 살짝만 했는데 티 나요? 올리브리 눈 감아도 예뻐 바르셨네요? 붙인 듯 안 붙인 듯 티 안 나 속눈썹도 살짝 붙이시고 아, 아 어떻게 잘 알아요 딱풀이 엄마는? 아 근데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왜 화장? 아 셋이잖아요 우리도 얼른 가요 셋이가 왜요? 오후 3시에 연인이 오는 시간 매일 오후 3시 그가 와요 우리 모두가 그를 기다리죠. 그리고 3시가 되면 그가 와요. 오후 3시의 남자, 해피맨. 조리원이 왜 천국인지 몰랐는데 천국 맞네요 그쵸 인터뷰는 최대한 엄마들 휴식에 방해가 안 되게 할게요 저희 애아빠한테 워낙 중요한 인터뷰라 미룰 수가 없어서요 사랑이 엄마가 하시는 일인데 어련히 잘해주시겠죠 내 전부를 바쳐 아이를 키웠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하지만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외출한 그날 알았다. 아이를 돌보는 3년 동안 난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그냥 집에 갈까? 이거 하순이 하준이 목소리인데. 갈 곳은 없어도 아이들은 피하고 싶은 나쁜 엄마였다는 걸. 저기, 여기! 안 돼!
안돼! 저기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비밀을 들켰다. 내가 여기서 소리 질렀잖아요. 사람 있다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아니 그냥 출발하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유마 빌리지로 가면 되죠? 저희 집을 어떻게 아세요? 당연히 알죠. 13호 개구쟁이 쌍둥이 어머니시잖아요. 아...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하필이면 이곳에서